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랑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이 목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다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야, 내 코가 석자다. 제가 오히려 여기서 혼자 떨어져 있어서 기도 좀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온빡 기도 제목만 받아가지고 전화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사역하는 친구 목사들을 보면서 아, 과연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일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이러는 자격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 있거나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서 기도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엄청나게 시험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낙심되고 시험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줄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부란 뭐냐 하면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보다 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수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수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다 대고 평안을 이야기하며 어느 교회에다가 대고 충만, 기쁨, 형통 이것을 논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지지리도 지지리도 고생 바가지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못 먹고 헐벗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며 권면을 합니다. 비록 나는 갇혀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삶을 내가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쫓아온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갇힌 자인 나 바울이라고 이 표현합니다. 갇힌 자. 갇힌 자는 어디에 갇힌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 지금 갇혀 있다. 근데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많이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나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느냐면 주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힌 자된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음식을 소개하는 그 TV입니다. 근데 해장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소개하는 사람이 해장국집을 새벽에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멘트를 날립니다. 뭐라고 멘트를 날리냐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장국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그냥 일부러 술을 좀 마시고 잤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장국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에 옆 테이블에 한 노부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MC가, 진행자가 그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쪽도 해장국을 드시러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술을 드시고 지금 해장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노부부가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들은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술주자 주와 주인주자 주의 차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지금 그 두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한 사람은 술 때문에 술을 깨기 위해서 해장국을 먹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은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침 식사를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고 똑같은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술 때문이고 한 사람은 주님 때문입니다. 제가 그 멘트를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콱 하고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과연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뭔가 특별하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는 주를 위한 삶이 없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 밑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한 가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산다라고 하면 겪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 괴로움, 아픔, 뭐 여러 가지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은 똑같지만 그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내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만 원인이 틀립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근데 원인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나의 계획으로 인해서 온 스트레스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냐, 스트레스는 똑같을지 모르지만요, 원인을 두고 보면 그 두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겪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겁니다. 똑같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를 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죄수처럼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죄수들과 함께 먹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들이 진짜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아서 그게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수의 모양이지만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삶은 틀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를 위해서 갇힌 사람이다, 이 표현을 쓸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생길이다, 힘든 삶이다,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이 길을 내가 걸어왔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그런 고생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갇힌 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첫 번째 내용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 말은 이제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하면요, 성도답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답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만 그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저의 예를 들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는 인간 윤우식이 아니라 목사 윤우식으로서의 거는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목사답게 살아야지, 목사답게 생각해야지, 목사답게 말해야지, 아마 그렇게 제 행동이나 제 말이나 아니면 제 생활을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목사답게, 어떤 직분자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잘 적용을 합니다. 잘 보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나에게 한번 기준을 해서 나는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시콜콜 아주 작은 것부터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우를 우리가 든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적당히 할 걸. 내가 왜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내가 좀 어리석었다. 어느 정도 좀 눈치껏 잠잠해져서 조심조심 해야 될 텐데 내가 괜히 나서서 복음을 그렇게 외치다가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성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여기에 갇혔는가? 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너무했다 이렇게 불평한다고 하냐면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여기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것이기 때문에 내 이 갇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잠자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고 말씀을 증가하는 데에,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면 난 그것으로 아멘하며 감사하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감옥에 갇히는 1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내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제동장치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군요.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는 계신 겁니까? 내가 뭐 다른 거 하다가 이래 된 것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곤란한 상황을 주십니까? 원망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생각과 말이겠습니까? 갇힌 자 이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치 않는 죄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 요셉의 삶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나는 형통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형통하다는 게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요, 형에게 미움받고 또 주인집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치 않은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억울함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절대로 잘못하신 거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불평하면 요셉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까지 왔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저택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잘 벌리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감옥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여기에서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 사는 삶 속에 이러이러한 덕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섯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 이러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가 없음에도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정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남에게 못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봐도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일 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내 삶 속에 넘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한순간 겸손했다가 다시 교만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 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잘난 건 내세우라 그러면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라 그러면 자랑할 것 좀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바탕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공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가졌지만 내가 안 가진 척을 하는 것, 내가 좀 많이 알지만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설교학이라는 과목은 설교에 대해서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하는 겁니다. 실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매 시간마다 몇 명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와서 앉아있는 동기 전도사들과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알고 다 알 것 다 아는 전도사들과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설교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좀 뒷번호 가나다 순으로 되기 때문에 2형이라서 저 뒤쪽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많았어요. 준비하면 할수록 도무지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설교한다라고 앞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나면 교수님이 엄청 뭐라 하실 것 같고, 도대체 그 교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진짜 몇 달 동안 해서 제 차례가 돼서 앞에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첫 설교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 있으면 교수님이 일어서셔가지고 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모든 전도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일 첫 마디가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참 수고했습니다. 준비한다고 아주 힘들었죠. 저한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제가 다리가 확 풀리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게 설교냐? 도대체 뭘 보고 준비를 했느냐? 말은 왜 이랬느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참 수고했다고, 준비한다고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마음속에 모든 그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뭐 그 뒤에 교수님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저에게 그게 설교냐? 설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해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이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전도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했을지, 그것을 공감해주고 알아주면서 참 수고 많았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아, 이게 내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겸손이겠구나. 솔직히 전도사가 신학생이 설교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준비해봤자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도사의 설교가, 저의 설교가 얼마나 가짜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이 전도사가 준비한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그게 대해서 존중을 표현해 주셨을 때, 아, 이것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겸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 나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그 위치에서 갑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위치에서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 되어서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발바닥 밑까지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길을 쫓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겸손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사항이라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사항인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정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면서 박윤선 박사님이 쓴 그 주석 안에 크레다노스의 이 정의를 인용해서 한 것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는 베는 듯하고 쏘는 듯하고 찌르는 듯한 것에 반대되는 것, 곧 다른 사람에게서 손해나 방해를 받아도 분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라는 것이 어떤 정의인지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정의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 마음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톡 쏘는 듯하고 찌르는 듯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온유랍니다. 자주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찬양팀을 맡아가지고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할 때 찬양을 인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방송실에 들어가서 음향 장비를 조금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음색이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상당히 난처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실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실에는 항상 텃세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혹시 제가 이거 소리를 조금 조절을 좀 해도 될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 그럼 조절하세요, 아니면 제가 조절해 드릴게요, 이렇게 온화하게 나오시는데요, 대부분의 방송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텃세 분들은요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이 아무나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살짝 이 마음도 빈정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말 딱 들으면 더 이상 제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있는 그대로 찬양을 합니다. 톡 쏘는 듯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 누군가가 침해를 하거나 할 때에 그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에 날카롭게 그것을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상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여진 온화한 모습이 아닙니다. 온화한 모습은 톡 쏘거나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손해나 방해를 받아도 분을 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대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 오늘 이렇게 사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금방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바보로 생각할 거야, 멍청한 놈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온유라는 것은 내 것이 침해받고 손해가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이 온유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정의해 놓은 온유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상대하거나 때로는 마음속에 분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를 바보로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하시고 잘못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아무 때나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온유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내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조급하고 경솔하고 열광적이고 잔인하고 속단 내리고 흥분과 반대되는 것이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단어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콱콱 모처럼 박혔습니다. 조급하고 경솔하고 열광하고 잔인하고 잔인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속단을 내리고 흥분 잘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급해지고 경솔해지고 속단을 내리고 흥분을 잘하고. 제가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여러 친구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한인 사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부목사로 사역한다고 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묻습니다. 왜 힘들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거기는 말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소설 쓰기를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평가내는 정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주워 담아서 그것으로 대하소설을 만든답니다. 한인사회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들이 좀 그렇습니까? 속단하기를 잘하고 경솔하고 판단을 조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속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그것을 판단 내려서도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심사숙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솔하게 속단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 온유가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겸손과 아울러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나머지 네 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덕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수예배 때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다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온화하게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조급함이 없는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성도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겸손과 온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묵묵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